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캔의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 청문회까지 열어주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이 살아생전에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숙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숙현이의 극단적인 선택후라도 그냥 단순 사건으로 묻혀버릴 뻔한 일을 국회와 언론의 관심으로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우리 유족들은 숙현이의 한을 풀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회 차원에서 꼭 숙현이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 땅에 숙현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운동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숙현법을 꼭 입법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대한체육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